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일, 월요일. 날씨 흐림, 폭염입니다. 폭염.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나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셀카봉이랑 삼각등 주문했는데, 계속 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많이 힘들어서 지금은 어딘가에 올려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셀카봉과 삼각대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에 안 갑니다. 산에 안 가고 늘상 가던 산에 안 가고 오늘은 공원에 갑니다. 공원. 공원인데 바다가 있는 공원. 바다가 있는 공원이고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술도를 해안선착로와 같이 걷겠습니다. 걷고 울산 12경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혹시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렁다리가 개통해서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울산 대왕암 공원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그 이전에 제가 휴대폰을 아이폰 SE를 5년 정도 사용했는데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도 한번 보여드릴 겸 보여드리고 울산 대왕암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죠. 아름다운 누님들, 멋진 형님들, 능력 좋은 동생님들. 제 영상이 혹여나 약간 재미없으셨더라도 폭염에 좋은 곳을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 12 미니 보러 가시죠. 자, 아이폰 12 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참 보면, 야, 어떻게 배송을 이렇게 했는지 참 제가. 동네에서 산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샀는데 인터넷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샀는데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냥 택배 박스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 안에 뾱뾱이로 저 아이폰 뾱뾱이로 한장딱 싸긴 했는데 촘촘하지도 않고 뭐 이거 뭐 가득 채운 것도 아니고 이거 오다가 이거 덜컹덜컹 해가지고 이거 다 부딪혔을 거 이거 분명히 아이 장사 이렇게 하면 안돼넌이 사람들 장사 이렇게 하면 안돼 진짜 뭐야 이게 이게 업체명을 다 공개할 순 없고 저기 맥스땡땡이라는 업체입니다. 저기 네이버 파워링크에 저기 메뉴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야 이게 뭐야? 자 이게 여기서 휴대폰 주문하시면 택배가 이렇게 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라며 자 이제 아이폰 본체를 한번 보기도 내부를 한번 뜯어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케이스 겉에 비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이 비닐을 빼고 케이스 이렇게 빼고 전 항상 아이폰만 쓰는데 보면은 참 아이폰은 심플한 것 같아요. 케이스도 직관적이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가 떡하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빨강색을 좋아해요. 빨강색, 빨강색. 그래서 레드를 샀습니다. 레드를 샀고 이제 들어서 보면은 가운데 목다 남은 사과 모양 있고 애플의 상징이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위에 듀얼인가? 듀얼이랑 뭐 옆에 조명 있네? 조명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해서 제 SE는 원래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친구는 우측에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우측에 있고 자 좌측으로는 볼륨 올리고 내리고 말소리 줄이고 늘리고 버튼과 이제 무음과 진동과 벨소리를 바꿔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옷을 벗기면 이렇게 검정 화면으로 나옵니다. 아래 이제 동그라미 버튼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전체가 화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전화 통화할 때 소리 들리는 곳이 위쪽에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과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옆에 유심칩 넣을 때 쓰는 거. 네, 뭐 설명서 있고. 어?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 220V 충전하는 거. 희한하네. 자, 그래서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켰어요. 목단 화면 사고 한번 형 나오죠? 언제나 항상 나와요, 쟤는. 언제나 항상 나오고, 역시나 디자인 또한 아이폰은 심플합니다. 헬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래쪽에는 충전 케이블 꽂는 곳과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고, 1번으로 나오네. 로우 배터리.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이폰을 봤고, 아이폰 12 미니를 봤습니다. 뭐, 항상 느끼는 건데, 아이폰은 항상 직관적이고, 디자인이 직관적이고, 심플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죠.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워낙 이제 SE도 작아서 쓴 거고, 사실 아이폰 12, 아이폰 최신, 완전 지금 현 시점에서 최신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저는 원래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땅이랑 친해서 그런가,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미니로 바꿨고, 12 미니로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제가 땅이랑 친해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키가 163이에요. 163.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폰 12 미니가 좋아요. 좋고. 자, 이제 아이폰 12 미니 대략 봤으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양항공원과 술도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양공원 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집에서 아이폰 12 미니 보여드리고 이제 대양항공원 주차장에 왔습니다. 주차장에 왔는데 우와, 이 출렁다리 개방하고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많아요. 여기 만차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대형 주차장인데 주차용가 엄청나거든요. 그냥 만차예요, 만차. 와, 사람들 그냥 가득 차 있어. 하늘 근데 굉장히 예쁘네, 오늘. 그쵸? 하늘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제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대한항공을 보여드리면서 해안 산책로를 걷고 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대한항공으로 출발할 건데,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이 굉장히 큰 주차장인데 차들이 엄청 많아요. 와, 이게 대한항공으로 와서 이렇게 차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하늘도 예쁘고 차가 엄청나게 많고, 아마 이제 출렁다리 개통하고 휴가철이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항공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울산 12경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저기 먹거리들을 사 먹을 수 있는 소규모 상권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을 벗어나서 바로 앞에 잠깐 걸어서 나오면 소규모 상권이 있고, 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이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한항공원 입구 숲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항공원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가 있고, 오셔서 이 안내도 한번 보시고 오셔서 대한항공원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용이 있습니다. 용.
용. 용이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사람 많네 오늘. 와 엄청나네. 자 재밌네요. 보시면 용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혹시 감염될까봐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해안 산책로 A코스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왕암 곰솔 소나무 숲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나무가 엄청나죠? 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이 C코스로 걸으면 제가 돌아올 때 C코스로 걸어올 건데 글로 걸어오면 이 나무들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엄청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진짜. 아 역시 자연인은 자연에 와 있어야 돼요. 집에 있다가 자연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멋진 바다도 보고 이렇게 빼곡히 쌓인 나무들 사이에서 피톤치드도 마시고. 와 이 보라색 꽃들은 뭐야. 뭔가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지고. 자 이렇게 반대편에도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저쪽 보이시는 곳은 일산지해수욕장이에요. 일산지해수욕장. 저것도 울산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자 A코스 길을 따라 걸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들 보트를 타고 있어요. 보트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즐기십시오. 자 산책로 중간에 이렇게 민섬이라고 써있는 안내판이 있고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이 있습니다. 보트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보트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어 단체로 타고 있네. 부디 안전하게 즐겁게 잘 타십시오. 자 보이지 저 등대 주물하면 등대랑 저 바위들 위로 나와 있는 거. 저게 민섬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바다 정말 예쁘네요. 하늘도 예쁘고. 다행입니다. 아까 오전에 그리고 소나기 와서 걱정했는데 구독자분 여러분에게 다행히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행복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출렁다리 입구인데 와 이 줄 보십시오. 줄 다 줄인데 출렁다리 들어가려고 저렇게 다 줄 서신 겁니다. 와 저는 근데 줄 서는 거 제 스타일이 아니라 출렁다리 오늘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연이 중요한 거지. 자 대왕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렁다리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줄 서서 저렇게 차곡차곡 열심히들 가고 계세요. 네.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와 그나마 지금 사람 없는 곳입니다. 야 진짜 오늘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진짜 많아요. 와 나 진짜 무슨 백화점 온 줄 알았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 백화점. 와 신세계 백화점 대박입니다. 저기 부산 신세계 백화점 센텀점 거긴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사람 엄청 많네.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대한공원 가는 길에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한번 담아 봅니다. 아름다워요. 자 이 길은 출렁다리 출구에서 옆으로 나오는 해안산책로 길입니다. 해안산책로 길이고 자 저희 배들도 보이네요. 네, 보트 말고 배도 있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대한항공은 주차장은 굉장히 크고 주차할 곳이 많아요. 이런 날 빼고는 휴가철이나 뭐 이렇게 출렁다리 이렇게 개통한 고 나서 한 2, 3개월 전후로는 빼고는 거의 뭐 주차는, 그리고 주말 공휴일 빼고는 그냥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차요금은 평일에는 받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무료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말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공원, 울산 12경 대왕암 공원,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이용하시는데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민섬이 더 가까이서 보이네요. 옆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아우, 바다 멋있습니다. 바다 멋있고, 갈매기 날아가고, 날아다니고. 이 밑에 여기 무슨 동굴 같은 게 있는데, 바다 앞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용굴이라고 해서, 뭐 여기, 뭐 내려오는 전설 같습니다. 예. 왠지 멋질 것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뷰가 보여서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와우. 저기, 우와, 구축함인가? 전함인가? 엄청 큰 배가 가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멀리서 봐도 멋있네요. 흔들림 없이, 최대한 흔들림 없이 담아보겠습니다. 와, 또 멋진 꿀조망 나왔어요, 꿀조망. 와, 와, 근데 오늘 산에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땀이 한 바가지 떠올라요. 와,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진짜 덥긴 더워요. 폭염이니까 땀 많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진짜 덥다. 와, 장난 아니야. 와, 멋진 광경 또 보면서 대왕암 가보겠습니다. 자, 대왕암 옆으로 왔습니다. 바로 옆이고, 여기서 이제, 와, 조망이 엄청납니다. 바다가 다 보여요. 진짜. 대박. 하늘도 정말 예뻐요. 와, 오늘 진짜 나오길 잘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나마 예쁜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행복해할 구독자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정말 보람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대왕암입니다. 대왕암. 여기 다리가 하나 있고, 저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면 대왕암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대왕암을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는 파라솔 보이시죠? 저 파라솔은 다 저기 소금역 포장마차, 여기 해녀분들이 해산물 이제 수확하셔서 즉석에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관광객분들이 맛있는 회, 소주 한 잔씩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제 대왕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 대왕암, 이렇게 호국룡이 살아 숨쉬는 대왕암,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또 용그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산책 코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고하시면 관광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걸어온 길은 해안산책로 A코스. 오늘 바람이 제법 부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슬도 방어진항 일로 가야 돼요. 1.8km 왕복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왕암 보이시는 거, 대왕암. 그리고 여기 대왕암이랑 슬도는 야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로 저녁에 와서 보면 낮에도 멋있는데 저녁에는 또 저녁 나름의 야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바다, 바다 보이죠? 와, 멋있어요. 장난 아니네. 와, 이제 대왕암 가기 전, 다리 건너기 전입니다. 뛰어난 영상 한번 감상하시죠. 정말 멋있네. 오늘 진짜 잘 나온다. 오. 다리 건너기 전에, 다리 건너 대왕암 올라가기 전에 한 바퀴 돌아서 찍어보겠습니다. 저것이 대왕암이고, 바다, 숲들, 역시 자연은 아름다워요. 멋집니다. 멋있으면 외국인분들도 오셔서 즐기고 계세요.
애들도 날아다니고 정말 멋지네. 와 지금 바다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파도 소리 들리십니까? 정말 소리 좋아요. 구조대가 보이고 바람이 정말 강하네. 자 이제 대왕암이 올라왔습니다. 대왕암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바다 전경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대왕암을 만났고 이제 해안산책로를 따라서 슬도로 가보겠습니다. 슬도 출발. 자 이 보이시는 곳이 대왕암에서 슬도로 가는 해안산책로입니다. 해안산책로 그리고 바다가 있고 파도소리가 들리고 또 가보겠습니다. 대왕암에서 슬도 가는 길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대왕암공원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선 일만 남았으니. 아, 특히 원래도 좋은 문구 같은데 특히 요즘 시국에는 진짜 좋은 문구 같습니다. 자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힘냅시다. 파이팅. 자 그래서 대왕암에서 슬도 가는 길에 저기 보이는 곳이 대왕암입니다. 대왕암 가는 길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왕암에서 슬도로 가는 길이 있는 오도 캠핑입니다. 오도 캠핑장. 말 그대로 와서 캠핑하는 곳이고 우측으로는 실외 캠핑장이 있고 좌측으로는 실내 캠핑장과 카라반이 있습니다. 와 진짜 오늘 대왕공에 사람이 엄청나게 왔어요. 한 5만 명 온 것 같아요. 5만 명. 대왕공원에 5만 명 왔어요. 5만 명.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와 잠깐이라도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어요. 대박이다. 자 제가 지금 대왕암에서 슬도로 가고 있는 길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슬도까지는 못 가고 지금 중간 쯤 왔는데 지금 뒤로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슬도입니다. 슬도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흰색 등대 그쪽이 슬도고 슬도 혹시 울산 오시면 슬도도 꼭 가보십시오. 특히 저녁에 야경이 멋있습니다. 등대 야경 멋있고 거기 낚시들 많이 하시고 그 앞에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파도소리 들으시면서 행복하게 다음에 뵐 때까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